80회 전국 농어민 후계자 대회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내외분을 비롯해서 농어민 후계자 대표와 새마을 기계화 영농단 대표 등 모두 4,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 전라북도 정읍군 신태인읍의 황선아 씨 등 17명이 새마을 훈장과 새마을 포장을 받았으며 경기도 평택군 노양 기계화 영농단 등 8개 영농단이 단체상을 받았습니다. 농수산부는 오는 1986년까지 후계자 양성기금 규모를 2천억 원으로 크게 늘려서 마을마다 한 명씩의 후계자를 양성하고 새마을 기계화 영농단도 2만 군데로 늘릴 계획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유시에서 농어촌의 발전은 국가 전체적인 면에서 중대한 뜻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농어촌 지도자들의 노력을 돕고 보살피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며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화학 영농을 확대 보급하고 토지의 이용률을 높이며 특용작물과 축산 등 복합 영농을 육성하고 어선 근대화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대회에서 새마을 훈장을 받은 황선아 씨는 전라북도 신태인읍 신용리에서 원예 시설을 갖추어 오이와 딸기 등을 재배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며 부인과 함께 야학을 개설해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길도 열어주며 젖소 5마리를 기르면서 낙농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88년까지는 이 마을의 젖소를 100마리로 늘릴 계획입니다. 역시 새마을 훈장 협동장을 받은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리의 김종환 씨는 기계화 영농으로 농사 비용을 시바르에 11,000원씩 절약하게 함으로써 영농 순수익을 523만 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개인 땅 100평을 마을에 희사해서 양곡 건조실과 경납고 부지로 쓰게 했습니다. 이 밖에 45농가에서 비유구와 닭 12,000마리, 그리고 돼지 170마리를 공동으로 사육해서 한 집 평균 37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